텃밭 콘텐츠의 주재료는 농부의 서재,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육아일보는 요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한 전문 농업인도 아닙니다. 약 1,500제곱미터의 농지에 연차별로 외성 호두나무 진연 8,5,1,8 40주를 심었습니다. 현재 호두나무는 4년생 20주, 3년생 10주, 2년생 1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두나무 외의 자투리 공간은 계절 채소부터 다년생 약용식물 및 각종 유실수까지 수십 여 가지 작물을 재배 중입니다. 잔류 성분으로 남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황 희석액을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요즘은 배추나무에 발생한 진딧물이나 각종 노린재를 대상으로 님 오일 400배 희석액을 부분 살포합니다. 28점 무당 벌레로 거의 죽어가던 가지 한 그루가 님 오일과 순정리만으로 살아나는 장면도 직접 관찰했습니다. 주기적인 방제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바로 수확해서 먹는 맛과 즐거움은 무척 큰 편입니다. 텃밭 요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로 대신합니다. 즉 채소 테크입니다. 요즘 텃밭 고추들이 상태에 따라서 끝물 모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익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싱싱한 상태로 모두 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부는 송송 썰어서 냉동 저장했다가 요리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풋고추를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에 삭혔다가 겨울에 입맛 없을 때 곱게 다져서 양념 간장을 만들거나 칼국수 또는 묵밥 등에 넣기도 하고요. 동치미 만들 때마다 꼭 필요한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풋고추, 깻잎, 콩잎까지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요. 텃밭 시작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이 많던 콘텐츠입니다. 풋고추, 깻잎, 콩잎 등을 내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 방법으로 저장한 풋고추, 깻잎, 콩잎을 지금까지 먹는 중이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 비법은 소금물이고요. 물, 소금, 소주를 10대 1대 1 비율로 혼합하면 대략 10% 전후 농도의 소금물이 됩니다. 비율은 물 2리터, 기준 소금 1컵, 소주 1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컵이란 종이컵 1개 분량이고요. 대략 200ml, 즉 200cc 분량입니다. 이 소금물에 풋고추, 깻잎, 콩잎 등을 저장해서 삭히는 방법이죠. 정확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발효시킨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풋고추, 깻잎, 콩잎 등은 냉장 보관하면 내년까지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할까요?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 또는 청양고추, 풋고추 반반 모두 가능합니다. 청양고추 500g 대략 20개에서 30개 사이입니다. 소금 1컵 약 200ml 즉 200cc 종이컵 1개 분량입니다. 여기에 소주 1컵을 추가합니다. 누름판이 있는 반찬통 또는 유리병 또는 각종 크기의 페트병을 준비하면 되고요. 풋고추 1개는 대략 20 내지 30g 정도 됩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풋고추 1kg은 대략 40개에서 50개 정도 되죠. 재료 손질 방법입니다. 풋고추는 일단 깨끗하게 씻습니다. 풋고추 꼭지를 1cm 정도 남기고 가위로 자릅니다. 풋고추 좌우를 포크로 한 번씩 쿡쿡 찔러주면 되고요. 손질한 풋고추를 누름판이 있는 반찬통 또는 유리병 또는 각종 페트병 등에 차곡차곡 담으면 됩니다.
소금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수 또는 생수 2리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소금 1컵, 약 200ml, 즉 200cc를 넣고 나무 주걱 등으로 천천히 저어주면서 녹입니다. 여기에 소주 1컵을 추가하면 됩니다. 풋고추에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이때 소금물이 가득 차도록 해야 되고요. 누름판이 있는 반찬통이 가장 좋긴 합니다. 유리병 또는 각종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공기가 찬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남은 소금물은 페트병에 별도로 보관하다가 다음날 소금물이 줄어든 양만큼 보충하면 됩니다. 누름판이 있는 반찬통이 가장 좋긴 합니다. 요즘은 작은 용량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각종 생수병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관의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긴 하죠. 나중에 고추를 꺼내기 힘들 경우 페트병을 가위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숙성 후 냉장 보관하면 되고요. 2주 후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삭힌 고추를 이용한 요리 방법 무척 다양하죠. 유튜브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양고추부터 말씀드릴까요?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서 짠물을 확실히 빼고 손으로 일일이 눌러가면서 물기를 빼고 갖은 양념으로 무쳐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짠물 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는 잘게 다져서 만두 속이나 김밥 등에 활용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양한 양념장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요리법은 후속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소개하기로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부분 자료는 농부의 서재 대표인 유가이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저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유가이버 자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였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 또는 다양한 웹서핑 등을 통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